팔탑이야. 사과에 다 했죠. 다 죽었다 니네. 부포. 그렇게 좋은 맵은 아니네요. 근데 좀 갑시다. 매우 빠른 독일 함재기. 정찰해야지. Sind unter Beschuss. Nähern uns Ziel. Wir stehen unter Beschuss. 우선 전함들 다 확인했고. 그는 zurück. 독일 이 공격기 있잖아요. 독일 공격기가 좋은 게 하나 딱 있는데 로켓 관통력이랑 데미지가 좋다는 거예요. 그 예로 쇼카쿠를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뭐야 이거? 아 씨발 벤슨 여기 왜 있어? 맞으면 안 되는데. 아이고, 내 종이전투기 다 떨어졌네. 내한 언스 댐 Ziel. 쇼카쿠의 대공망도 못 뚫는 독일제 전투기 내구도. 후소한테도 녹네. 남자의 전투를 준비하자. 아니, 조준이 어디로 되는 거야, 이게? 내한 uns Ziel. Wir stehen unter Beschuss. 오, 뭐야? 시타 하나 뚫었다. Kehren zurück zum Schiff. Sind unter Beschuss. Behalte derzeitigen Kurs. 약간 측면에서 들어가니까 시타가 난 것 같은데. 측면 들어간 타니? 측면에서 뚫었어요, 방금.
Wir stehen unter Besch. Nähern uns Ziel. Sind unter Beschuss. Jäger in der Luft. Kehren zurück zum Schiff. Mann, das sind nicht. Unter Beschuss. Katapultjäger zerstört. Behaltet derzeitigen Kurs bei. 그 폭으로 블라디나 괴롭혀 줘야겠다. Nähern uns Ziel. Sind unter Beschuss. 아, 야, 과관통 두 번, 씨. 미쳤네, 진짜. 오케이. 어떻게든 꾸역꾸역 꽂아 넣어 씨. behalte derzeitigen Kurs bei. 싱트 운터 베 슈스. 구돈이 잠수인가 왜 지금 서있지? 제가 인 데 루프트. 카타폴트 제가 제스트. 오우 뭐야 씨. 케른 츠룩. 아우토필롯 디액티비엇. Autopilot aktiviert. 간다. behalte derzeitigen Kurs bei. Sind unter Beschuss. Nähern uns dem Ziel. Jäger in der Luft. Wir stehen unter Beschuss. 이래라 폭포. Kehren zurück zum Schiff. Autopilot aktiviert. 이래라 폭포. 와씨, 마 부포 딜 보이나 지금? 어? 야, 마 이게 항모냐? 블라디 공격해. 너는 내 항모에 상당한 위협적인 존재. 야, 맞아, 한번 뜨자. 시타 안 나겠지? 아우토필롯 aktiviert. 좋아. 혼내줘, 빨리. 야. Greifen Gegner an. Wir stehen unter Beschuss. 좋아. Jäger in der Luft. Kehren zurück zum Schiff. Autopilot deaktiviert. Ja, 부모장 특성화. Katapultjäger zerstört. Ja, 나도 위험한데, 근데.
Halte derzeitigen Kurs bei. Nähern uns Ziel. Wir stehen unter Beschuss. Kehren zurück zum Schiff. Sind unter Beschuss. Okay,잡았어. 이래 노르망디도 때려. 우와. 이게 그라프다. 전함이랑 백가고 싸우는데 안 지죠? 에이. 블라디 37,000 딜 많이 박았습니다. 그나마 블라디라서 버틴 거예요. 이거 알죠? 왜냐면은 블라디라서 이 정도 버틴 게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부포 세팅이 미쳐가지고 했잖아요. 부포 세팅을. 그래서 부포의 관통력이 105mm가 33mm고 현재 150mm가 49mm란 말이에요. 근데 다른 전함과 다르게 소련 전함은 외부 플레이트가 매우 단단한 편이에요. 이렇게 봐봐. 측면에도 40mm잖아. 측면 봐봐. 이런 식으로 200mm, 40mm 이러잖아요. 근데 다른 만약에 블라디가 아니라 일반적인 8티어 전함이었으면은 그냥 플레이트가 32mm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아마 개박살이 났을 거예요. 예. 네. 근데 소련 전함이라서 그나마 버틴 거다. 왜냐면은 근접 싸움을 하게 되면 부포가 거의 직사로 날아들거든요. 그러면은 상부 구조에 맞는 게 아니라 여기에 맞아요. 옆구리에 그냥 그대로. 그래서 딜이 애매하게 들어갔던 거예요. 만약에 근데 소련 전함이 아니라 뭐 미국 전함, 영국 전함, 다른 뭐 전함들이었으면은 아마 찰지게 들어갔을 거예요. 요 구간에 32mm 구간에 살짝 아쉽긴 했네요. 그래서 상대가 블라디를 하필이면. 아무튼 예, 그라프였고요. 그리고 그라프가 부포를 쏠 때 방금처럼 옆구리를 아예 까는 이유가 뭐냐면은 물론 옆구리를 까면은 상대방이 때리기도 더 쉽긴 하지만 어차피 시타가 잘 안 나니까요. 왜 옆구리를 까냐? 그래야 부포가 다 쏴요. 봐봐, 부포가 어딨냐면은 여기 밑에 150mm들 있고 위에 100mm들 있죠. 여기 지금 105mm들 그리고 여기도 105mm가 있고 요 뒤에도 150mm가 있어요. 그래서 어설프게 이렇게 각을 주면은 뒤에 있는 100mm랑 150mm가 잘 못 쏴. 그냥 옆구리 딱 까버리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모든 포문이 쏩니다. 그러면은 죽는 거예요. 웬만하면 죽습니다. 두드려 맞다 죽어요.